지난 5월 초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미국 클리브랜드의 추신수 선수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지역 보도에 따르면 추 선수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하이오주 법원에 출두해 음주운전을 시인했으며 법원은 벌금 675달러와 집행유예 27일을 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6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출퇴근 운전은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사건 당시 인명피해가 없는 데다 추 선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신수는 지난 5월 2일 새벽 2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클리브랜드 셰필드 호수 외곽에서 체포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허용치의 2배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추 선수는 음주 파문 이후 타격 슬럼프를 겪다 투구의 손가락을 맞아 골절상을 입었으며 현재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